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전관방송이라고 하는 전관방송, 주로 오디오죠. 긴급한 상황을 알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 학생들 듣게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오디오는 지금 다잘 쓰고 있는데, 이 불행히도 학교에서 그 전관방송 기능으로 들어있는 소위 그 테레비, 각 교실로 테레비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더 편하고, 또 거기에서 인터넷 강의도 하고, 또각 교실로 수업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여기 있는 것 같이 학교에 있는 지금의 그 학교 방송실과 그학 방송실 뒤에 보면 이제 오디오로 나가고 비디오로 하는 케이블 방송을 하는 이런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써서 학생들이 와서 스위치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최첨단 방송국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모든 교실로도 나가고 인터넷으로 가서 교실에도 이렇게, 이건 뭐 카이스트한 것이지만 그런 데 안에서 교실과 교실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번 이 방송 기술 중에 학교 교실 또 교실마다 있는 그 전관 방송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이것을 기존의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온라인 전관 방송국이라는 제목하에, 이제 온라인이죠. 그동안은 전관 방송하면은 소위 그 케이블 TV 보듯이 채널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 즉 케이블로도 할수 있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게 하고, 또그 방송실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아이스튜디오 이 방송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이런 방송이 마음대로 된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 방송국 하고 있는 여기에 현재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하고, 지금 여기에는 이 의자도 있고 한데, 여기 의자를 놔도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뒤로 가서 놔도 저 크로마키 안 나오죠. 이것이 다리면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방식에 의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방송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이 방송실에 살아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저희는 이 방송 기술을 지금 뭐 국내 한 200군데, 방송국을 포함해서 많은 데가 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방송들, KBS, MBC, 경제 TV 등 다른 데 사용했던 그 방송국 전문 장비를 교실에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TV 조선이나 MBC에서 했던 이 오퍼레이터, PD, TD, 테크니컬 장비를 운영하는 TD, 그리고 MD, 컨텐츠를 바꾸는, 뭐 외국가도 풀리고 파워포인트도 올리고 하는 MD,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휘 통괄하는 PD가 이 카메라맨과 함께하는 이런 방송 환경을 어떻게 하면 오시는 선생님마다 누구나 마음대로 그것을 할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놓고 오늘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계룡시에 있는 엄사초등학교, 몇년 전에 이제 했는데 연락이 와서 한번 가봤더니, 저희 장비로, 요게 지금 이그 전관방송 장비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저 코너로 밀고, 그건 그냥 세팅만 해놓고 안 변하는 거죠. 해놓고 거기에 우리 아이스튜디오 장비, 이제 3, 4년 전에 그박 교장님께서 이 제가 하는 방송을 보고 설치했는데, 마침 지금 선생님이 이걸 한번 써 보신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연결을 이 전관방송 코너로 넣었습니다. 이건 HD도 아니고 SD로 넣었습니다. SD로 넣어서 소위 그 RCA 잭으로 바꿔가지고 IP는 HD로 넣어가고, 이쪽에는 그 옛날 전관방송이 그 SE 방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로 넣어서 실제 교실에서 본 것입니다. 이 교실에 지금 이제 그 옆에 그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이걸 봤는데, 이때 나오는 게그 사실은 SD급이지만 그 HD TV에서 그 업스케일을 하잖아요. SD로 와도 그걸로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전 교실에 가는 것을 이제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설치 없이, 전관방송 장치를 변경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쓰면서 우리 아이스 하나만으로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린 공간에서 이제 선생님을 따다가 혹은 다른 보조 사람을 따다가 이 그래픽에다가 합성시켜서
다양한 가상 카메라, 가상 스튜디오 안에 가상 교실이죠. 그 안에서 장면이 자유롭게 변하게 하면서 특별히 이 특허 기술 중에 하나인 VR 보드 칠판이죠. 제가 여기다 놓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페인트를 쓴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도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와콤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 프로젝트에 카메라를 달면 다 전자 칠판화가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방식을 써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가상교실도 만들고 칠판도 만들고 또 거기서 강의하는 것도 직관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 앞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이 스탠드 앞에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카메라를 한번 돌려서 보면은 이런 환경이죠. 제가 뭐 지저분합니다. 이것이 다 지저분한 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방송국에 넣는 순간 그것이 된다. 지금 이제 대전에도 한 그 방을 그 영상 편집실 대신에 편집기도 하고 장비도 할 수 있게끔 넣어놓은 것인데, 이 기술만 넣으면 바로 된다. 전관방송 시스템에 대한 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 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나 아이스튜디오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그동안 스튜디오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큰 공간에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던 걸 요 한 대 혹은 스탠드 하나로 하면 되니까, 이 장비를 설치하는 순간 스튜디오,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 알지만 스튜디오 매일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뭐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우스갯가 실제죠. 전 세계 어떤 방송국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많은 것을 혼자서 생산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감히 기네스북에 이렇게 많은 비디오를 매일 올리고 스튜디오도 바뀌고 내용도 바꾸는 사람 써하면 아마 한국에 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만은, 지금 이 스튜디오를 매일 바꾼다. 또 카메라맨이 없는데도 카메라가 변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되는 거죠. 이 스위처 믹서, 이게 지금 장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게 이제 믹서 기능입니다. 스위처 믹서를 통합해서 그것이 녹화도 되고 송출도 되고 이렇게 되는 아이스튜디오를 그 작동하는 사람 없이 선생님이 혼자 하는 기술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방송실은 학생도 선생님도 누구도 와서 매일 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안에 소위 그 스위처 믹서, 비전 믹서라는 거, 그것도 아주 비싼 뭐 거의 7, 8천 하는 그 16M이 이런 건 잘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게 다 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그 비전 믹서와 소위 매트릭 스위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력하는 부분들을 모니터 3개를 달든 5개를 달든 회의실에 프로젝터가 있든 다 여기서 연결이 되게끔 만들고, 거기에 스크린들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제어하고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5개 이상씩을 만들어 놓은 3개의 장치,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아이렉턴, 전자교탁이죠. 이걸 넣게 되면 이 안에서 선생님들은 마음대로 이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줌 같은 걸 넣게 되면 줌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하고 자유롭게 이런 환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환경을 하나 했던 그 부분들을 잠깐 설명해 드려보면, 이것은 이제 전자통신연구소의 원장님이 파워포인트를 켜고 그 앞에서 계시는데 이 가상 그래픽스 안에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임원들하고 그 양방향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여기서 나가는 이 화상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게 배터리 안에 약 2,500명에게 핸드폰으로 다 전송이 되는 그런 사내 방송을 이 한 장치로 이 안에서 이 그 스트리밍 서버만 써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게 이 핸드폰 나가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여기를 보면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다 학교 안에 방송으로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장치 안에, 아이스튜디오 안에는 소위 모든 화상회의서부터 방송실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스위처와 비전 믹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카메라만 연결하고 모니터만 연결하면 되도록 모든 것이 빌트인 되어 있고, 거기에
카메라 마운팅하는 산발이를 놓는 거거나 높낮이를 조정하는 거나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설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을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전관방송 장치와 스튜디오를 바꿀 때 스튜디오만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 교실에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공사를 하는 것이 거의 최소한 1억에서 2억 이상을 학교에 넣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다시 해야 되고 HD 방송으로 바꾸게 되고 스튜디오 장비도 HD 스위처 믹서를 바꾸다니까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 데 반해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를 방송국에 넣게 되면 거기에 있는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을 좀 뒤로 미루고 그 장비를 그대로 쓰면서 활용을 거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옆에 놓되 여기에 그 믹서 음향 장비는 아이스에 들어가 있고 케이블 TV 방송하는 것도 우리가 한 모듈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듈레이터로 해서 각 교실까지 간 거는 다 안테나 송출이 되고 있고 테레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음향 역시 오디오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조금 증설하는 것만 하면 돼서 최소의 경비로 된다. 스튜디오도 지금 있는 그 교실 그대로 또 크로마키 없어도 되니까 이것을 하는데 이런 전체를 그동안에는 거의 2, 3억씩 되던 거를 우리는 이제 장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7천 같은 걸 넣어서 조달 한 6,300 되니까 뭐 또 싼 거는 2천만 원대부터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 약간의 인테리어 비하고 케이블만 하면 되니까 수천만 원에서 뭐 아주 그 크게 한다 그래도 거의 한 1억 공사를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한다 그래도 한 1.5억 이내에 다 되고 남는 돈으로 선생님들 더 다른 장비들 교탁들 교실도 바꾸게 될 수 있고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 절감, 또 방송의 내용이 매일 생기기 때문에 저희 프로덕션 코스트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편집해서 제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절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 아이스텐 작은 공간, 실제 카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장비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혼자서 다 총장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하나면 스튜디오가 된다. 크로마키에 있으면 더 방송급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앞에 줌으로 들어오는 학생, 방생으로 나가는 학생, 다른 질의하는 학생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가는데 이때 이 안에 모든 스튜디오 장비가 들어가 있고 방송 장비가 돼 있고 온라인 방송이 여기서 되니까 인터넷으로 나가는 온라인, 줌이나 유튜브는 여기서 가게 되고 이 기존에 있는 장비를 한쪽 구석에 잘 모아서 학교로 케이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글로 전문 방송이 가는데 이걸 HD로 바꾼다 해도 뭐 대략 한 1,200만 원 안에서 바꿔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에 있는 그 안테나 동축 케이블이나 또 오디오 선은 그대로 활용하고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학교 방송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스튜디오에서 IP 쪽 온라인 쪽을 보강하고 여기는 최소 수정만을 가서 짧은 기간에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스마트 교실에는 선생님과 칠판 그리고 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몰입감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눈 맞춤이 돼서 여러분하고 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장면을 전환시키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으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을 바로 여러분에게 보이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선생님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료는 집에 가서 다른 거 봐도 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 공부에 모티베이션을 얻고 수업에 대한 열의도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선생님을 크게 나오고 자료를 함께 보이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몰입 있는 영상, 지금 여러분 보시는 몰입감이 있고 또한 이것이 그 컨텐츠 제작 시간을 거의 실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하는 거 하나도 편집 없이 바로 올리는 거고 이렇게 할 때 시설과 코스트와 경비가 시설 장비가 없고 공사가 없고 그냥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꼭 그 학교의 방송실 뿐만 아니라 교실에도 넣게 되면 영어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2반, 3반, 4반에 동시에 나가는데 이쪽 교실에서 하는 것을 합성돼서 밖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처럼 나가는 이것을 봤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학생을 봐야 될 때는 학생이 커지는 것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소위 선생님이 바라보는 쪽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은 수업만 하게 되면 알아서 원격기 교실로 그 원격지가 같은 학교 안에서 되고 다른 데 있어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소위 교실을 저는 메타교실이라고 트레이드마크를
한번 만들어서 등록까지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아이스튜디오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프로젝터로 그냥 연결만 하면 다 스크린이 나가는 거죠. 하게 되고 이것이 줌이나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밑에는 화상이 지금 줌 돈 안 내고 우리 다림이 만든 거 쓰시면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다 이걸로 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교실들, 스마트 교실이 다 됐을 때 우리는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아이렉턴, 전자교탁이죠. 칠판들을 통합시켜서 칠판으로 수업하면 알아서 되게, 또 방송실에 아이스탠드 같은 걸 넣어서 그 각 교실의 학생들을 보면서도 할 수 있게, 아이데스크를 넣어서 1인 방송국처럼 조그만 스튜디오를 미디어 방 같은 거 꾸밀 때 이걸로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 아이스튜디오는 선생님과 원격지와 여기에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게 뭐 어디 구청 이러닝 센터, 여기도 뭐 강동구청인가요? 그런 데 넣어서 개소식하는 거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굉장히 많은 학교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 실시간 합성 기술, 지금 저처럼 저 뒤에다 오는 지구본,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하는 뜻으로, 또 캠 화면이 자동 PG 전환, 이 세팅만 조금 더 키우자 줄이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배경 리무버 IR에서 지금 제가 그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되고 있다, 정밀 강사 추적, 추적 장비를 안 넣어도 선생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자리에 배치를 하는 거, 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보는 영상이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만약 더 낫다면 저는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폼, 2023년 이후 코로나 이후 스마트 교실에 대한 새로운 디파인이 되고,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지 않아도 강의는 올려놓고 그것을 서로 볼 수 있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안에 모든 장치가 들어가 있는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에, 방송국이기 때문에 카메라만 연결하고 모니터만 연결하면 인터넷 쪽으로는 알아서, 줌 쪽으로는 주고받는 게 돼서 어디랑도 바로 연결되는 도탈. 그러니까 이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교실은 학교 안에 있는 방송실에는 이제 요 안에서 크게, 다른 교실도 봐야 되니까 스크린이 큰 50인치 이상을 이렇게 달아서 이 안에서 대담도 하고 학생들 연기도 하고 음악방송도 하고 무용방송도 하고 다목적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아이스튜디오 7천, 6천을, 5천을 추천드리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단순한 강의만 하니까 400이나 200이나 300을 써도 충분히 강의실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스마트 교실은 이 강의가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강의가 됐는데,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교실에서 하는 이 수업을, 교실에서 여기서 하는 수업을 옆 교실에 했을 때, 대전에 이제 그 이문 고등학교 좀 앞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고 있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이번에 이제 저희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강당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동식 장비를 교실에 넣어서 이렇게 옆 교실에 수업을 했을 때, 옆 교실에 있는 학생과 이쪽 교실 학생과 누가 더 재미있고 멋있게 보는가, 또 그래서 핸드폰으로 봤을 때, 교실에서도 핸드폰으로 봤을 때,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를 보듯이 봤을 때 강의 집중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곧 시도를 해 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됐다면 이 수업을 플립 러닝, 집에서 요즘에는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와서 막 자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 강의는 동영상으로 서버에 올려놓고, 뭐 유튜브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서버에 올려놓고 그것을 보고, 이제 학교 와서는 토의하고 선생님 숙제내고 서로 풀어가고 분담 토의를 해서 만들어가고, 이런 교실을 한번 신나는 교실로 해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장비, 이 교탁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장치를 넣었을 때 이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스튜디오도 아무 데서나 교실에서나 뭐 방송실 다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그 디지털 도메인의 교실에서 되고, 이것이 눈높이 조정 바퀴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어디든지 이동이 되는 이런 장비를 1인용 작은 공간에는, 교실에는 이런 것을 넣고, 또 큰 스튜디오 이런 걸 넣어서 교실과 이런 걸 바꿨을 때,
우선 기존 기조실에 특별하게 시설을 추가하지 않는다. 인테리어 간단하게 깔끔하게만 하면 되니까 시설 공사가 거의 없다. 뭐 간단한 가벽 정도로 하는 거고 설치 시간도 장비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거의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교육도 사용하시는 분은 와서 5분이면 되고 이제 여기서 막 스튜디오 만들기 이런 건 한 2시간 설명한 다음에 한번 연습하시고 한번 더 가서 또 하고 두 번 정도를 더 하면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강의실을 이렇게 앞뒤에서 다 하게 해서 선생님이 플립러닝 뒤에서 앞을 보면서 티칭하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저를 보고 하듯이 저는 이 화면에다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화면 지금 여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이 움직이면서 본다면 이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제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돼서 보면서 하는 이 플립 티칭 방식을 하게 되면 이 강의가 여기 있는 뒤에서 할 때 앞에, 물론 이제 질문하고 할 때 앞에 갈 수 있고 학생들이 책상 돌이켜 볼 수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이런 스크린만 넣어주면 다 새로운 교실이 되고 여기 스크린에 다른 학교 교실, 다른 4개 교실이 간다면 4개 교실이 다 화면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4개가 나오려니까 줌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아이소미트를 써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전관방송에서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 안에 CMS 서버, 화상회의 서버를 넣어서 그 안에서 LMS까지, 뭐 LMS는 지금 뭐 많이 교육부에서 한 거니까 써도 되지만 그런 방식을 했을 때 학교에서의 교실은 새로운 형태로 재배치돼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제가 한번 첫 개발을 해서 배제대에서 하는 그 스마트 학교에서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를 여기 앉아있는 학생 지금 한 4, 50명이 보고 있는데 그걸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 경우에 더 많은 학생과 더 집중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학교에다 이런 방식을 쓰는 거 하라고 그랬고 원격지 교실도 학교 밖에 있는 다른 데서도 이 수업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눈을 이렇게 위로 들고 수업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 이거는 이제 교육부 캐리스와 또 교원대학교에서 이제 차관님 이하 총장님들이 모시고 실시간으로 ISO 400이라고 조달은 2700에 올라가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 하는 것이고 서울예대는 예술 그런 것도 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교실에 놓은 거, 원격으로 보는 거, 그리고 리모트 클래스라고 저는 VR 리모트 클래스, 공동대학 이런 게 되고 스마트 클래스가 되는데 이런 걸 저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얹어서 이 개인은 노트북으로, 사무실에는 오피스에도, 또 교실에도, 컨퍼런스장, 강당에도, 스튜디오에도 하는 것을 했을 때 학교의 온라인 전관 방송은 완성될 수 있다. 학교는 이제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실 수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림은 이 그 전관 방송 외에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튜디오, 아이데스크 이런 걸 교실이나 회의실이나 넣으면 되고 거기가 방송국이 되는 거고 그걸 부조라고 합니다. KBS 제1부조, 제2부조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 있는데 부조가 되고 그걸 클라우드 서버로 화상이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교실과 교실 연결하는 거를 줌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안에 랜망을 쓸 수 있는 아이소 미트를 한 1,500만 원 정도의 학교에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CMS 서버, 유튜브를 쓰지 않고 학교 안에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학교 유튜브가 돼서 학생들이 유튜브 가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이것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아예 CMS 역시 같은 가격으로 제공해 드림으로써 방송국, 온라인 방송이 단지 실시간 전관할 것이만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고 올리고 또 여기다 LMS까지 넣어서 학생들이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쉽게 만드는 LMS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풀고 방위를 듣고 해서 10분 듣고 문제 풀고 10분 듣고 문제 푼다고 하는 것을 분담 토의식으로 학생들이 서로 토의해가면서 나가는 교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 내에 풀어서 분담별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앉아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실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된다. 재미있게 된다. 또 다 빨리 하는 학생은 미리 나가서 한 5분 더 쉬게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선생님 재량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참고로 다림에서 방송국을 많이 만들었는데 방송국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지금 케이블 TV 같은 데 부조실 제작해서 보내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송출 대행을 하는 회사로 갑니다. CJ 파워캐스트 뭐 이런 현대 정보통신 같은 데서 이걸 갖다가 그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방송의 스케줄
오토매틱 플레이 스케줄을 해서 하는 APC라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올라온 비디오들, 자막들, 광고를 삽입해서 방송을 나가게 하는데 YTN 같은 거 보면 계속 같은 방송이 계속 나가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장치를 학교용으로 방송국에서는 표준을 많이 빼고 학교에 있는 방송, IP 방송용으로 만든 것을 FS1000이라고 다름이 출시합니다. 이것은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 4학년 방송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 채널에서 채널당 방송은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4,500만 원 되는 거지만은 학교에는 세 채널당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조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경우 학교에서 그동안 실라버스가 각 교실마다 선생님이 가서 하는 방송을 이제 방송이 컨텐츠로 미리 찍은 아이스 찍은 것이 나간다고 했을 때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이렇게 EBS처럼 나가기 때문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수업하고 LMS 문제 풀고 하는 것이 돼서 이러한 그 방송, 학교 방송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이것이고 그것을 보이는 군내 방송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은 테레비들도 많이 달고 복도에도 좀 달아지고 글로 다 나가게 되는 것이 돼서 이 방송 송출하는 클라우드 서버인 CMS 서버와 방송실 안에 지금 전관방송 그것 안에다가 이 자동 송출을 넣으면 스케줄을 선생님이 거기다 이렇게 자기 방송을 24시간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림에서는 지금까지 아이스토리라는 부조정실, 그 다음에 FS1000이라는 건 주조정실, 그리고 CMS, LMS, 아이스톤 미트라는 서버가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버를 넣어서 학교 안을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교실로 바꿔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클라우드에 저 KT에 넣어도 되죠. 학교 안에와 클라우드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이 화상회의 서버, LMS 서버, CMS 서버를 넣으면 인터넷상으로 되니까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죠. 여기에는 학교에는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클라우드에는 소프트웨어만 들어가서 이것을 구성하게 하는 걸 구성하면 LMS, 학습, 자기 학습, 러닝 매니지먼트가 되고 또 아이스 미트라는 것은 학습 회의가 되고 이것이 연결되고 강당 같은 데서는 큰 스크린에 LED 3개 혹은 플러스 3개를 써서 큰 스크린에 그 안에서 멋진 이런 방송이 나오게 하고 이거는 여기가 저 광초 TV에 실제로 이걸 써서 그 중계를 하는 것을 코로나 이전에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송출 서버, 지금 스케줄대로 나가는 서버와 부조정실 장치들, 아이스튜디오들이 연결돼서 중앙 그 IPTV처럼 혹은 뭐 LG 이런 데서 KT가 하는 그 IPTV 서비스 이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핸드폰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화상이나 이게 다 되게 해서 이렇게 구성된 학교를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폼 된 교실이고 학교 학생들 입학식부터 이번에도 이문에서 입학식 초초로 중계를 해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시작부터 졸업식까지 학교 안에 CMS 서버에 있어서 학생들이 오면 생활기록부가 정말 학교의 방송들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VR 기술과 AR 기술 그리고 AI 오토매틱 하는 기술을 넣어서 교실을 원격으로 트랜스폼하는데 노트북든 교실이든 강당이든 스튜디오든 회의실이든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송 문화와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의 방송국을 어떻게 꾸미고 미래 학교 교실이 어떻게 나가는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2000년대 이후 4G, 5G로 넘어가는 이 비디오 플랫폼 하에서의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참고로 하나 덜 보인 부분이 여기다가 크로마키로 하게 되면 이것이 더 완전히 빠지게 된다. 크로마케이스 더 된다. 조명이 이제 조편에서는 이런 것을 바꿔가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